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위한 KCC 횃불 대회가 11일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 시위를 마지막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횃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인천들이 헌던 소재 호텔의 여장을 푼 뒤 만찬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10일 백악관 라파엘 공원 및 중국 대사관 시위와 행진 등으로 이어졌으며, 11일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여 김정은 정권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국회의사당 시위에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과 미시시피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연방 상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반인류적인 북한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며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사람이 나서주길 호소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에드로이스 하원 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씨 일가는 무조건 물러나야 되고, 또 사람들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힘자라는 것, 그냥 이 북한 인권을 최대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This rally, this organiz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is giving the human right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we are trying to pass bills that will help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orphans to be adopted into the U.S. and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live a better life here than in North Korea. And we're trying to soften, we're trying to turn the hea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see what they are doing wrong and that we can change their ways and so that they can cause, they can give a better life to the North Koreans. 이게 지금 5년째인데 오히려 뒤로 가면서 슈링크하거나 또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반응이 넓어지고 호응들이 나타나서 오늘 여기 10분이나 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올라와서 연설해주고 또 각처에서 모여든 우리 티네이저, 우리 칼리지 피플 2세들이 여기 이렇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든 것,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거든요. 또 우리 1세들, 또 워싱턴 지역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시고 벌써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는 걸 느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시위대는 7개의 인턴 그룹을 중심으로 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탈북 고아 입양 법안,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 등 북한 관련 현안들을 브리핑하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과의 면담은 연방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본 회의장을 떠나지 못한 다수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올해 KCC 횃불 대회에 워싱턴 교계와 한인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위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차영호 목사 외 임원들과 순영식 목사 등 다수의 한인 목회자들이 참여했으며 강필원 한미자유연맹 총재, 이은혜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회장 등 단체장들도 합세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은하였습니다.